설렘을 맛보고 싶다면 잊고 지내 그리웠다면 연애 말. 근데 저희가 이거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아주 뜨거운 토론이 지금 벌어졌어요. 김종민 씨는 미나 씨를 사랑할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갈등이 느껴지니까 저 커플이 이제는 위기인가? 혹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려나? 이 위기 때문에 어떤 진짜 어려움이 닥치려나라는 생각 때문에 댓글에 그게 엄청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짜다 아니다? 네, 진짜다. 감론을 박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가 누구를 연애할 때 사실 옆에 카메라가 있을 때 또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지 저 사람 마음은 진짜인 것 같은데. 그 어디 인터넷인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이 느낀 것보다 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맞아.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나 씨도 딱 그런 맞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지. 근데 저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다 연애의 맛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 주변의 연인들 보면서 쟤들은 진짜 사랑한다는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연애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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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뒷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좀 뭐 걱정도 좀 되는데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00일 지났다. 벌써? 응.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몰라, 모르겠다. 그건 물어봐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뭐 가자? 뭐야 이거? 아니 저거는 진짜 이해 불가한데. 아니 얘기를 끝낸 거야지. 이거를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거는 그냥 회피하는 회피야 회피 맞아요. 회피예요. 네. 100% 회피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여자 우는 거랑 우는 거 위에 더 한 단계가 뭐냐면 저렇게 눈물까지 말라서 냉정한 눈물. 맞아. 근데 저건 좀 심하다 진짜. 가자. 아, 또 춥다, 춥다. 너, 아, 이 집이 멀잖아, 여기가 우리가. 응. 일단 집에 데려다 줄게 내가. 어? 짐 싸요? 어, 너 지금 또 늦으면 또. 이거 낚싯대 오빠. 이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집에 가자. 밤새야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밤새 낚시를 해야 되겠어. 한번 다시 와야 돼. 아, 나 지금 너무 추웠어, 이제. 혼자? 어? 혼자서? 아니. 같이 그럼. 같이? 오. 혼자? 어? 혼자서? 아니. 명훈이 형하고. 명훈이 형도 진짜 오랜만에 봤어. 1년 만. 아니! 아니. 너무 기가 막히다. 영훈이 형도 진짜 오랜만에 봤어. 1년 만에 봤네? 민아 씨 한숨 쉬잖아. 오랜만에 가가지고. 종민 씨. 아니 근데 이제는 눈치 없다기보다는 약간 좀 되게 일부러 정 떼려고. 근데 아니 저거는 일부러 뭐 의도를 떠나서 진짜 저런 사람이 연애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지라 말하지. 그치. 저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같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못 읽어주는 그쵸. 사람하고 너무 민아 씨가 외로워 보여. 여기 답답해 지금 나 보는 거. 와 요즘 놀이기구 좀 탔어? 놀이기구? 응. 그거 막
액티비티 뭐지? 나 그런 거 안 탔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 좋아하던가. 아 좋아하는데 같이 갈 사람 없는데. 미나 씨도 마음이 아직 다친 거야 지금. 너 그런 거 좋아하지?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할 때 그냥 하는 거지. 하는 거니. 화장실 한번 가야 되겠는데 여기 그치? 응. 아 저기 있다 화장실. 응. 아 진짜 대박. 진짜로 또 이거 뭐 하는 일이야 이게? 뭐 그 펑펑하냐 그치? 귀신 나오고 있다. 난 귀신 안 무서워. 화장실 왜 이렇게 멀어? 여기 좀 앉아볼까? 추워. 오, 춥지? 여기 좀 앉아볼까?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앉아봐. 앉아있어. 잠깐만. 어? 추워.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아, 춥지. 안녕하세요. 뭐요? 안녕하세요. 잠깐 연락 드렸던. 뭐 가지러 오셨어? 아니 연락 드렸 전 어저께 연락 드렸었거든요. 예. 여기 불 좀 잠깐만 이거 혹시 좀 켤 수 있나요? 불? 가시다. 뭐야 이거? 빨리 시작 중이. 좋아. 근데 미나 씨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어, 불 켜졌어. 올라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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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와. 오. 소름 끼쳤어. 어머. 아. 저거 진짜 드라마가 사람 다 버려놨다. 안녕하세요. 이제 백일님이 어쨌든 지났잖아요. 저희 이제 대학 생활 백일이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항상 제가 꿈꿨었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놀이공원 이런 데 목마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항상 하고 싶었는데 근처에 낚시터 근처에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살짝 이렇게 좀 늘려서 좀 했으면 하는 좀 생각인데 좀. 저걸 하려고 그렇게 서운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울면서 때릴 것 같아. 저런 게 사랑의 힘이지. 그렇죠. 제작진 뭔 죄야. 안 들리는데? 이 아예 밖으로 나가서 소리 키우는 거 있는데? 어, 카페. 어, 정면 카페. 됐어요. 와. 여기 놀이동산이야. 갑자기? 어. 갑자기? 요거 한번 타볼래? 갑자기 왜 오빠 놀이기구 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가지고. 뭐가 또 미안해. 이별하는 것 같아. 아, 이상해. 아니 그때 너 재밌게 노는데 내가 못 놀아줘가지고. 어? 미안한 거야. 아, 어? 같이 놀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스윗해지니까 약간 의심할 부분인데 한데. 아 그치 마치 이별 선물같이 막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젤까랑 바이킹 탄다고? 큰 바이킹 타야지. 아닙니다. 저것도 근데 무서워. 저것도 무서워. 예. 종민 씨한테 무섭죠? 자, 안전벨트 매야 돼. 어머니 안전벨트 매야 되죠? 안 매도 돼요. 무서워요. 그네 타는 것 같은데? 자, 안전벨트 빨리 빨리. 요람 같은. 그네 아. 타는 걸 그네. 그네요 그냥 그네. 와. 와. 요람 같잖아요. 얘기하네. 오 이거 돌겠어요 우리? 오! 오빠 손 들어야지. 그거 세 살 먹은 애들이 타는 거예요. 오 우리 이거 돌겠어요 한 바퀴. 네 살, 네 살. 오 오늘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아주 아주. 와! 오빠 침 나왔어. 오 잠깐만. 우리, 우리 좋아, 좋아. 더 해주세요. 우와! 야, 우와! 야, 나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안 떨어져요. 달려! 달려! 오! 야, 대박이다, 이거. 내가 언제 생각하고 있냐, 정말. 어? 오! 와! 어? 사실, 여기, 이 근처 촬영 왔다가, 여기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미리 대관한 거야. 어? 어? 진짜 어? 이렇게 너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것도 잡아가지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 맞아. 아, 좋다. 어? 내가 살면서 이런 거 언제도 막 타보겠어, 그치? 예. 대관에서. 어, 대관에서. 자. 아. 말아야지. 아~ 이제 어린이 후 어때? 그럼 또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릴게. 다른 거 해야지. 해봤으니까. 아~ 뭐 해달라고 못 해주면 있는다고? 전화하면 되니? 어머니! 아니, 이제 비로소 다음에 대한 얘기를.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어디 앉아? 와, 좋아, 좋아. 재밌어. 이거 있어? 앞에? 아니요, 놓고 왔어요. 아니야. 잠깐만. 뭐지, 가족 없이 잠깐 기다려봐. 뭘 자꾸 뭘 가족 봐. 어디 간다 하고. 준비한 게 많아, 지금. 안 추워? 어? 내 추운 거 가져왔어. 담요? 어. 와. 원래 어디서 갖고 와? 다 챙겨왔지. 오호. 막 마술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어? 마술. 마술. 머리 자르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내가 뭐 잠깐 음료랑 좀 준비해왔지. 따뜻한 거. 짱이지? 와, 따뜻해, 30도야. 와. 오빠 손이 작았다. 따뜻아. 어우. 우와. 춥죠, 오빠? 응, 안 춥죠. 오빠도 같이 덮을래요? 응? 어. 아유, 그래. 한 이불 덮고. 한 이불 덮고. 아이고. 내가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 응. 재밌는 거 하나 다운받아 왔지. 아하. 기다려봐. 왜 그래요? 어? 왜? 마지막 본 것 같은 사람처럼. 뭔 마지막.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를 지금 몇 번 했어. 어? 프로젝터야. 대박이지. 나 오늘 와. 아, 이거 봤어요. 명작이죠. 슬픈 영화잖아요. 그래. I'm Noel Calhoun. So? So it's really nice to meet you. Who is this guy? I don't know. Noel Calhoun. What? 야, 이거는 진짜 특별한 경험이다, 진짜. 이게 약간 좀 식구름이야. I don't know. Oh, come on. You like him. He's very funny.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 들어. 아닌데, 이거 되게 재밌는 장면 있는데? 잠깐만. 뒤로 좀 돌릴까? 응. All right, man. 어, 뭐 나오나 보다, 나오나 보다. 키스신 몰라고? 갑자기? 갑자기.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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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슨 말?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기야 이게? 그런가? 어 민망해. 어? 끊겼어. 어? 끊겼어. 뭐가 있어? 한 번 나 다운도 제대로 못 받았나 봐. 어디가 안 보이는 데로 갔나? 뭐야? 아, 100일이 지났어. 우와, 아. 사진 다 모았나 보다. 오. 드립니다. 모든 이벤트는 100일까지만 하세요. 종민아 커플 파이팅! 종민아 커플 100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아 씨 다시 꼭 연락하시고요. 김종민, 종민아, 웨이버. 그러니까 민아 씨한테. 어 민아 씨한테 100일 축하해 주세요. 민아 씨한테. 어 민아 씨한테 100일 축하해 주세요. 민아 씨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좋네요. 어머 세상에나 우리 종민 오빠도 종민 정말 이렇게 썸남 로맨틱 남으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결혼해서요 저 같은 딸 낳으세요.
백일은 몰랐겠어? 어? 백일 알고 있었지. 오. 아휴. 한잔해. 나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유치하면 유치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나도 해봐서 너무 좋았어, 진짜로. 나도 그, 이런 걸 해줄 줄 몰랐어. 나도 막 화려하고 막 내 꿈에 그리던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좀 뭐 용기를 내야겠더라고. 안 그러면은 용기를 안 내면은 이게 들은 못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나도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내가 더 고맙지. 멋있다 오빠. 멋있다 오빠. 오! 오! 나 정말 듣고 싶어. 아까 막 되게 몰랐을 때 좀 서운했었지. 벌써 왜 기다릴 때. 그거랑. 응. 어,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했을 때 몰라,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대. 그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래? 난 오늘 헤어지는 날인 줄 알았어. 진짜? 응. 너무 슬펐어. 아니야. 나도 근데 뭐. 사람이 사계절을 만나봐야 되지 않나, 최소한. 어? 그러지 않아? 계절마다 감정이 다른데. 아. 그래서. 해줄 수 있겠어? 어? 그래야 뭐, 좀 추울 때도 좀 보고, 봐봐야 되고. 동의할래. 진심 나왔어, 진심. 동의할래. 아, 너무 빨리 대답했어, 오빠. 아니야. 그래서 일단 좀 적자. 우리가요? 응. 그럼 너가 바라는 거 하나 어때? 한 두씩. 그래? 야, 너무 길게 써.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알 수 있게. 응. 자, 춥다. 그렇지? 와, 춥다. 속 안아줘야지. 안아줘. 안아주는 거야? 되게 밝다, 이게 되게. 되게. 이렇게 나야. 너무 같은데. 복잡하게. 야, 이거 카메라만 없었으면 바로 뽀뽀 각인데. 그럼요. 남자답게 먼저. 당신만이 나. 우리는 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 몰라, 뭐 상상했나? 아무 상상 안 했는데. 나는 상상. 뭔 상상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아니야. 와, 춥다. 오! 아! 오! 뭐야? 나를 만들어. 당신 처음 봤던 그때부터
사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손잡기 쉽지 않은 거네. 나름대로 정민 씨 나름대로. 근데 너무 얼었어. 다른, 세상 불편해 보여. 다른 쪽 경직됐어요 지금. 손 잡는 게 뭐라고 왜 이렇게 어색해하지? 남자들이 사랑하잖아요. 스킨십에 오히려 여자들보다 훨씬 더 긴장해요. 맞아요. 원래 여자들은 오히려 사귀고 진짜 좋으면은 되게 막 박력 있게 막 먼저 남자가 스킨십 해주길 바라고. 근데 그거 알아요? 손 잡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연애 스타일 다른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알려주세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 손 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네. 조금 데이트를 리드해 주길 바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갈 때 이게 더 편해 이러는 사람들은 여자분이 리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양쪽 다 좋아. 그러면 좋아했나? 어쩔 때는 그럼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 참 어떻게 양쪽 다 좋아. 뭘 이걸 좋아했나 이걸 좋아했나.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 보고 있어. 나 이거였나. 뭐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내 손에 잡아. 죄송한데 가위가위보예요? 가위가위보. 코끼리 코잖아요. 나 이건 기억이 안 나니 뭐. 아유. 그러면 미나 씨는 종민 씨가 리드해 주길 원하는 거네요. 그렇지. 오, 조심하셔야겠다. 결혼하세요. 우와. 잘 어울리세요. 자, 오. 와씨 민망하다. 야 진짜? 넣을까? 아니 그거 아니야. 민망해서. 여러분도 좋은 사랑 하세요. 예, 다 그럼. 사랑 전도사야 뭐야? 좋은 사랑, 좋은 사랑, 좋은 사랑하세요. 좋은 사랑하세요. 예, 우리 좋은 사랑하세요. 예, 예 좋은 사랑하세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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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김종민이다. 뛰어 나. 안녕하세요. 오, 오 귀여워. 오빠 이거. 뭐. 귀여워. 대박. 써보면 안 되겠지? 야, 민기 같아. 네. 귀엽다 이거. 우와. 어? 오빠 이거 잘해요? 나? 응. 진짜? 응. 그냥 사는 게 사실은 더 싸.